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회원님들 중에 요 마이크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볼륨을 조금 먼저 올려봤어요. 저쪽 라이브에서 쓰는 그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제가 볼륨을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래도 또 작다 그러면 뭐 옮겨 오든지 일단 이번 주에는 이 마이크 자체 볼륨을 제가 조금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자고요. 들어보시고 밑에 댓글로 뭐또 여러분이 의견이 올라오면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한두 번이 이렇게 의견 올리신 것 같고 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이제 나머지 한두 분은 좀 자체 볼륨을 좀 올려갖고 한번 들어보시고 댓글 의견을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월 3일, 이제 3일절도 지났고요. 뭐, 요즘, 오늘 뉴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대통령의 뭐, 3일절 그, 연설 가지고 말이 많던데, 뭐, 두 말할 거뭐 있겠습니까? 일단, 3일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민족, 예전 선조들이 일제 침략에 저항하면서 3.1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했던 그런 독립기념일인데 그걸 갖고 그건 두말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또라이 새끼는 일장기를 걸고 뭐 이런 놈도 있던데 그런 새끼들은 그냥 일본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뭐,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래로 나가는 거다 좋은데, 앞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죠. 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 연설을 그따위로 하니까 일장기나 달아쌓고. 그런 개새끼죠, 그런 거는. 아가리를 찢어버리든지 일본으로 보내버리든지 걔네들 말로 다케시마로 보내버리든지 이상 조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자 이제 3월 3일 3월 경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3월 첫째 주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 경주수가 하나 줄었죠? 제주 경마가 7개고, 부산 경마가 8개, 15개 경주입니다. 경주 시간이 조금 그래서 여유가 있어졌죠? 30분 간격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중간에 타임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좀 쉬고 좀더 보고 이럴 텐데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죠? 경주수 맞추려고. 뭐, 조금 있으면 또 늘어나겠죠. 자, 제주 이게 146으로 돼 있네요. 246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부산이 1357. 그중에 제주 승부가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들어가면서 3월 3일, 뭐, 이제 3월 달첫 시작이니까요. 무조건 좋은 결과로 가야죠. 준비도 잘 했는데, 좀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제, 그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벌써 입금을 해 주시고, 협조를 좀해 주셨는데요.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운영자가 바쁘지 않게 좀 처리를 하니까 하루 전에
영상 보시고 해주시면 가장 좋고, 안 그러면 경주 당일,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9시 이전에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제주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35점까지. 자, 첫 번째 승부 이경주에는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연소라는 마필, 1번 게이트에 있는 연소라는 마필. 지난주에 뭐 안득수 기수가 아주 펄펄 날랐죠. 좀더 믿음이 가는 전현중 기수.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지만, 직전 경주에 인기 5위 팔릴 만큼 믿어 못 믿어의 마필이었는데, 야, 1번 게이트까지 또딱 받았어요. 바로 옆에 작은 별이라는 마필, 문현진이가 탄 작은 별이라는 마필이 좀 앞선에서 끄적끄적 될것 같은데, 자, 1번 마 연소. 뭐, 동거리잖아요. 900m. 그죠?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요번,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레이팅 30에서 35점으로 좀 올라온 거, 이 차이인데 그대로 잡아 돌릴 수 있겠다 보면서. 자, 제주 이경주는요, 1번마 연소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 앞쪽에서 불안한 인기마 좀몇도 날리고,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로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승부.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 찍어먹기 한 방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제주 이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경주와 6경주가 제주 메인입니다. 4경주와 6경주인데, 자, 이 제주 4경주하고 6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제 4경주와 6경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저거 많이 설명을 드리고, 어떤 놈을 배당으로 좀 노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마고, 제가 다 이미 어제 수요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주 4, 제주 6, 두개 경주는, 뭐, 별로 이렇게 내용이 제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 4경주와 6경주는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오늘 찍어먹기 승부로 가는데, 일단 3번마 광명황제는 베팅권의 중심이고, 자, 만약에 축을 달랍박스로 가더라도 주력 한 방이 되겠죠. 조철이 어제 어떤 놈을 하나 노린다, 달랍박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자, 제주 4경주 수요 라이브죠. 수요 라이브 잘 보시면, 자, 제주 4경주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딱 걸렸습니다. 제가 볼때 아나짜리 한놈 제가 숨어 있다 그랬죠. 아나짜리 한놈 비슷한 후차권 접전인데,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자,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4경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제주 4경주, 뭐, 3번마
광명 황제가 중심이지만 노리는 놈한 놈으로 대가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찍어먹기 경주가 될 수도 있고 달라박스 경주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죠. 제주 6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것도 역시나 4경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7번마 무림황후를 베팅권의 중심에 분명히 있는데 7번마 무림황후죠. 자, 요 무림황후 말고 중요한 거는 노리는 아나짜리가 한놈 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경주와 마찬가지로 6경주 역시도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7번 무리망우와 아나짜리 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자, 요거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역시도, 자, 수요 프레쉬 라이브 어저께 저녁 9시에 방송한 거 있죠? 조철 스타일의 수요 라이브. 자, 요거 육경주도 그 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자, 육경주도 뭐, 찍어 먹기가 될 수도 있고, 달러박스 경주가 될 수도 있고,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마법 선물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교철과 함께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한번 때릴 테니까요. 4경주, 6경주 메인 승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금요 제주 경마 승부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아, 1357. 홀수 번호로 나가는데, 1357. 제가 여기 지금 한달 정액 요금이 25만 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요거 이제 20만 원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 20만 원 해드렸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25만 원, 첫 번째는 25만 원을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의견 개진을 해서 한달 이제 정액 요금을 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요금이 상당히 싸니까, 정액요금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를 좀, 정액요금은 이쪽으로 좀 이용해 주시고, 노란색. 나머지는 뭐 위에 신한은행 또 이렇게 보이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가려서 하니까, 그거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자, 부산 경마 예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첫 번째 승부처죠.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3세 오픈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부터 달러박스 승부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마 다이아보스입니다. 기록도 좋고 이용나기가 직전 경주에 잘 탔죠. 뭐 대가리로 팔리는 거 이해가 갑니다. 8번마 다이아보스인데 직전 경주에 인기 7위였죠. 인기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7위 배당으로 갖다 때렸습니다. 대길이로 팔렸던 황어머니가 3착을 하면서 다이아보스가 꽂았는데, 황어머니가 그 다음 경주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먹었죠. 그러면
이 8번마 다이아보스가 센거 아니냐. 직전 경주에는 3번 게이트였죠. 직전 게이트는, 직전 경주는 게이트가 3번이었다. 거기에 2번매, 3번매 최적 전개가 펼쳐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다가 얘가 뭐 확실한 선행력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초반 스타트 타임 10참, 뭐 13초 9, 요 정도죠. 어떤 놈 하나 툭 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주는. 외곽에 10번 피노라인, 이놈도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놈이에요. 이런 애들이 툭 튀어나가면 선행 못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얘도 피노라이도 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달릴레오입니다. 자, 김태경이 같아서 아마 물음표가 달릴 그럴 경주 마필인데, 태경이가 원래 선추임마는 잘 타죠. 그죠? 태경이가 뒤에서 날라오는 말은 잘 탑니다. 뭐 초반 선행 싸움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자, 이 달릴레오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리고 대길이 들어왔는데 경주 내용이 좋았어요. 후반 추입으로 도윤이가 차분하게 타고 추입으로 날라왔는데, 자, 최시대가 탈 때는 좀 서둘렀죠. 한타가 모자랐는데 도윤이가 차분하게 타니까 꽂았다. 자, 김태경이 기수가 여러분들한테 퀘스천 마크를 줄 텐데, 자, 피노라이도 배당 가고, 달릴레오도 투아앤서브 새끼, 요번 경주 1300m 경주 거리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런저런 마필들이 있는데, 8번 다이아보스가 대가리로 팔린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8번마 다이아보스 신윤섭 기수. 직전 경주처럼 앞에 가면서, 앞에 서면서 최적 전개가 펼쳐질 수가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8번 다이아보스는 뒤로 돌려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기 대가리는. 자, 다이아보스 대신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뭐 나머지 인기마 중에서 두세 마리, 서너 마리 있을 거 아닙니까? 지울 거 지우고 깔끔하게 압축을 해갖고, 자,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경주 현장,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3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가 배당으로 또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노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인데요. 5번마 석세스풀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게 K골드가 아니고 석세스풀이죠. 아, 이거를 바꿔놓으면서도 제가 빼먹었어요. 5번 석세스풀입니다. 자, 1000m 경주거리에서 데뷔전에서 선행 싸움하다가 3착이에요. 한타 부족했죠. 자, 최시대 기수에서 서강주 기수, 바꿔놨는데요. 자, 일단은 경주거리가 1000m에서 1200으로 늘었고, 선행도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마 Successful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린다. 자, 이거 메인 승부 찬스 한번 왔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부산 삼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아, 첫 번째 메인이죠. 첫 번째 메인. 잘못 썼네요, 제가. 자, 첫 번째 메인. 부산 삼경주. 자, 5번마 Successful이요. 이번 경주, 이게 좀 피곤합니다. 5번 Successful이 편하게 선행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안쪽에 2번만 날라 요거 수상한 놈이죠. 어젠가 우리 김기경 위원님이 요거 배당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11월 11일 날 송경윤이가 타고 선행 경합을 하다가 퍼졌던 마필이에요. 계속 초반이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최상현이 아끼고 자시고 할거 어디 있어요. 얘가 안에서 걸그럭거릴 수도 있고, 또한 마리 외곽에 11번마 닥터 쿠프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뭐, 4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외곽으로 경합을 상당하게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이 이 5번 Successful을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봅니다, 저는. 뭐, 이런 마필들 위해 딴 놈들이 또, 튀쳐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앞선에는 요거 3마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 5번마 Successful이 편한 선행을 받기만 하면, 뭐, 1200 늘어난 경주거리 돌파할 수도 있지만, 자, 이 5번마 Successful이라는 마필이 저는 과잉기로 팔리는 것 같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유가 있어야죠, 예상하는데. 그냥 뭐 인기 1위 팔리니까 나는 안 볼란다, 이건 아니고. 자, 직전 경주에는 스타트 타임이 13초 6이에요. 상당히 빨랐어요. 능검시에 발주가 좀 잡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받았었는데, 만약에 이 발주가 직전 경주 발주 마냥 퉁 쳐나오면 5번마 Successful이 편한 선행이면 대가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날라가 제가 빼빼로데이라고 그랬죠.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경주 마냥 이때 11월 11일 앞선에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얘가. 그러다가 파다닥 되다가 말았고, 12월 4일 경주에도 얘가 3착했죠. 대길까지 팔렸던 놈입니다. 최근에 두번 뒷선으로 밀리면서 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우리 김기경 위원님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철 역시도 여러분들께 2번만 날라. 이 마필을 복병으로 꼭 저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 5번만 Successful이 편하게 앞선에 가지를 못하면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고 요거는 위험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경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경주는 경주거리도 늘었고, 선행 경합도 할수 있고, 이래저래 5번마 Successful을 이길 놈,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꼬였고, 준비 잘했고,
그 놈을 조철이 한놈또딱 꼬부려 놨습니다. 여기 안주머니에다 딱 꼬부려 놨으니까 요 삼경주에 오늘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요 삼경주가 아마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다. 요번 경주 멋지게 한번 때려낼 테니까 석세스가 꺾어지는 그림이면 중배당 한 방이죠. 중배당 한 방까지 보고 있으니까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가 부산 오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요번 부산 오경주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복마필들 접전인데 어제 요거 제가 프레시라이브에서 부산 오경주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죠. 5번, 7번이 아마 대끼리 팔릴 것이다. 역시나 대끼리 팔리죠? 스페셜 윈드, 판타스틱 데이. 이 판타스틱 데이는 마필 가격도 고가의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기대대로 외곽 돌고도 대가리 쳐서 바로 승군에서 곧바로 통할 줄 알았더니 직전 경주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었더니 포드덕 됩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 편하게 선행을 받겠느냐? 12번 매니 글로리도 발주가 상당히 빠른 마필. 3번 마르카브도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판타스틱보다 앞번 게이트받은 스페셜 윈드. 자, 요놈도 앞선 능력이 좀 있죠. 특히나 빠른 게 12번 매니글로리도 빠릅니다. 제가 어제 5번, 7번 이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지만 제가 어제 W 두 마필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W 두 마리. 이 5번, 7번 대끼리 맞고는 들어오면은 조철이 틀리는 거다. 자, 오경주의 세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오픈을 했다. 꼭 수요 프레쉬 라이브 참고하셔가지고 요 부산 오경주의 달러박스 제가 재밌는 말, 숨어있는 말 분명히 여러분들께 오픈을 했으니까 오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현장 예상 참고를 해 주십시오. 조철이 멋지게 한방또 때려낼 테니까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메인 승부, 부산 7경주죠? 마무리 상한가 한방또 때려내야 되겠는데요. 기분 좋은 마필도 나오고, 불안한 인기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부산 7경주. 자, 승군전 맞은 I will be free 8번. 고노찬이로 바꿔놨는데, 8번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승군전에 곧바로 통하겠느냐? 명색이 4군인데요. 저는 숨어있는 마필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7경주를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부산 7경주에, 기분 좋은 마필 나왔죠? 직전 경주 우리 승부처에서 복승식 46.1배. 메인 승부에서 킹그레이스의 소리 태풍 복병이다. 선행감은 한 바퀴 그대로 돈다. 딱 걸렸죠? 1번마 소리 태풍. 야,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받고 버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번 게이트까지 받았어요. 요즘 윤영석이가 물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쫙 갈아갖고 윤영석이한테 넘겨주면 아들이 열심히 타갖고 갖다 꽂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분 좋은 소리 태풍이 또 나왔고. 자, 문제는 8번마. I will be free죠. 8번마 I will be free가 이용락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냈습니다. 딱 3, 4번만 물고 선입전개 기가 막히게 했는데, 요번 경주 권오찬이가 타면서 부담 중량도 또 늘었어요. 뭐 포인트 마필로서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레이팅 49까지 꽉 찼어요. 그래서 권오찬이를 태우고도 3kg가 늘었는데, 뭐안 그러면 57, 58을 갔겠죠. 자, I will be free. 뭐 우리 응원 많이 해주셨던 신우철 마주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뭐 승부는 냉정해야죠. 응원하는 건 응원하는 거고. 자, 저는 이 8번마 I will be free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뭐 불안한 거 얘가 어디가 나빠서 아니면 승부 의지가 덜해서 이 I will be free를 덜 보는 게 아니고, 얘보다 숨어 있는 아나짜리와 달러 박스가 두 마리가 딱 눈에 띄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인데, 이거는 I will be free는 뒤로 받쳐만 갑니다. I will be free 7번. I will be 7번. 자, 요거는 받쳐만 가는 거고, 아, 8번이죠. 8번. 8번. 이 I will be free를 이길 달러박스. 아나짜리. 이거 분명히 걸렸어요. 딱한방 셀이 조져놓고, 8번 I will be free는 받쳐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에, 야, 이거 능력상 딱한 방짜리가 나오는데, 8번 I will be free, 아무튼 뭐 대가리 팔리면 고맙죠. 대가리 팔리면 고맙고. 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갑니다. 두 번째 상한가. 지난주에 메인 승부가 거의 올 적중했었죠, 일요일 날. A급 승부도 그렇고, 뭐, 주력이 됐든, 방어가 됐든, 아무튼, 메인,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메인 승부와 A급 승부와, 요런 거에서 아무튼 적중이 좀 나와줘야 돼요. 일반 경주에 적중이 나오면 저희가 큰 소리를 못 쳐요. 한방한방 때려 먹어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요런 승부처에서 한 방씩 때려 드려야 되는데, 자, 금요일 승부처. 오늘 두 번째 메인 7경주. 요것도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때려 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3월 3일 금요 경마 함께 해 봤습니다. 뭐 방송 다 보시고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시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자,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도 한 9시 전에는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내일 승부처, 제주 2, 4, 6, 부산은 1, 3, 5, 7.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2, 아, 4경주와 6경주, 부산은 3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3월 3일 금요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